귀엽긴다. 마이크 줘보세요. 자, 캐런 여러분 모두들 모여주세요. 아, 오른쪽 오른쪽 아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,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1, 2, 3, 4. 네, 지금 시야가 잘 안 보이는데 맞춰졌나요? 아, 오른쪽 오른쪽 아 왼쪽 왼쪽 I say 오른쪽 You say 왼쪽 오른쪽 왼쪽 끝. 나가리입니다. 네, 캐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금 제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. 이거 빼고 안경으로 가져올게요. 잘 안 보여가지고요. 의도한 반은 아닌데 나름 캐럿 색깔이긴 하네요. 안경으로 바꿔올게요. 아,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제가 우리 아 조용히 해주십시오. 이거 저작권 걸립니다. 안 그래도 걸리는데. 예, 제가 어제 우리 아이브의 헤야를 올렸는데, 아, 여러분, 아, 반응이 내력이 넘쳐요.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. 이런 김에 제가 세븐틴을 안 하고 넘어가면 이거는 또 안 될 것 같아요. 우리 캐럿뿌른들이 조금 실망할 것 같다는 느낌.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마에또의 지위에 맞춰 이거를 리뷰 반응할 것입니다. 사실 저는 이 마에스트로가 나오기 전부터 아주 기대가 이빠이 하고 있었어요. 제가 이미 청춘창가 듣고 나서 와, 이것은 청춘의 끝판왕이다. 우지 또 한 건 했다 라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. 제가 이 마에스트로와 청춘창가 랄라리 등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서 이번에 세븐틴 콘서트 알바도 갔다 왔어요. 그래서 거기서 잘 들었는데요. 정말 굿이에요. 청춘창가는 정말 한 여름에 정말 햇빛이 비치고 무대를 달리는 멤버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청춘 창가함에 이제 눈물이 도르르르 흐르는 그런 곡이에요. 근데 마에스트로는 이제 막 이 AI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너의 음악이냐,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더 좋은 거냐 뭐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. 말할 필요 없죠. 그냥 바로 진행시키겠습니다. 마에스트로 렛츠고. 메트로놈 미션 마에스트로. 전원이 켜졌습니다. 블루투스 모드. 아우, 민규 씨 잘생기셨어요. 우리니까 그치, 리듬 바꿨다! 그렇지!
오늘 지금 막 AI랑 싸우고 있어요. 그치, 이런 AI 세상과 싸워야죠. 우지씨 화이팅입니다. 앞으로 모든 곡 화이팅입니다. 마에스트로의 지휘에 맞춰 정원씨 정말 잘생기셨네. 가자! 렛츠고 명호 렛츠고 명호 렛츠고 4분의 3 박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Who is the real maestro? 잘 봤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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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Who is the real maestro? This is you, 우지. Maestro의 지위에 맞춰. 여러분, 끝났어요. 또 끝났어요. 이게 우지 씨가 요즘 고민하고 있던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 생각해요. 아무래도 뉴스나 이런 여러 컨텐츠적으로 AI, 챗GPT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이 음악 세계에 AI가 너무 많이 침범을 해 있다. 그렇기에 문제거리를 우지 씨가 주대로 잡으면서 이 AI와 이 리얼 퍼슨의 이 마이스트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? 뭐 그런 걸 컨텐츠로 다룬 게 아닐까 싶어요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이런 거 베리베리굿. 근데 저는 청춘창가 진짜 돌아방스거든요. 제가 마지막으로 청춘창가 정말 추천할게요. 여러분 이 동영상 끝나면 청춘창가 들으세요. 알겠습니까? 청춘창가 정말 들어보세요. 청춘창가 들으면요 막 스물다섯 스물하나 드라마도 생각나고 그쪽은 막 미친 듯이 막 내 안에 끌어오르는 막 그런 없는 청춘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청춘창가를 들으세요. 안녕. 또 신곡이 나오면 만나요.